네, 시티에스에서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8 아시안게임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투지에 인도네시아 현장을 잠시 후 연결합니다. 국내의 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해 특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MK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과 비전을 심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르완다를 방문했습니다. 희망 농장을 통해 배고픈 영혼들의 배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희망 나눔 행사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시안게임 현장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의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제18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양궁 경기가 열리는 GBK 파나한 경기장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현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역사상 첫 부부 레슬링 국가대표로 이번 대회에 동반 출전한 공병민 선수와 이신혜 선수. 지난 19일 공병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동메달을 안겨줬었는데요. 공 선수의 간증과 이야기 CTS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이신혜 선수도 경기에 출전해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는 이신혜 선수를 전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CC 센터에서 열린 여자 레슬링 53kg 경기. 경기장을 찾은 이신혜 선수 아버지 이준호 목사는 한 선수를 경계합니다. 이번 시합에는 또 그 지난번에 두 번 경기에서 국제 경기에서 이겨보지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또 이제 마음의 부담이 또 얼마나 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차전부터 만난 난적 카자흐스탄의 줄디스 에시모바. 연속되는 실점으로 큰 점수자로 끌려가는 이신혜 선수. 후반에 매서운 반격을 시도해보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패자부활전 선전으로 동메달 결정전까지 진출하며 탄 상승세. 그러나 몽골의 에르덴 치맥 수미와의 승부에서 2-3으로 패하면서 메달 획득에는 실패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이신혜 선수는 아쉬움 넘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덕분에 그래도 좋은 경기 치를 수 있었고 아쉽지만 후회 없는 시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경기 준비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선전해준 남편 공병민 선수. 한국에서부터 현장까지 기도로 힘을 모아준 부모님. 이 선수를 지탱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3등을 꼭 동메달을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멀리까지 와주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시합 전에 기도받고 가는 게 많이 큰 힘이 됐어요.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이 선수. 어느새 앞으로의 새 소망을 기대합니다. 네, 뭐 앞으로 똑같이 이제 도쿄올림픽도 있고 또 다음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요. 그냥 계속 준비하고 더 큰 시합이 있기 때문에 더 부상 없이 더 훈련에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시합을 준비하도록 그때는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간의 땀방울을 소중히 생각하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 이신혜 선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전진하는 이 선수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자카르타에서 CTS 뉴스 현상민입니다. 네, 이신혜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 메달 색깔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하고 또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봅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어떤 선수가 출전합니까?
네, 오늘은 양궁의 장혜진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미 2016 리우 올림픽에서 2관왕에 올랐을 정도로 이제는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의 대표적인 선수로 자리 잡은 장혜진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장혜진 선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걸고 있죠. 장 선수의 출전 각오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리우 올림픽 2관왕 장혜진 선수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다시 한번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장혜진 선수는 2년 전 열린 리우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당시 개인전 결승에서 강풍을 이겨내고 독일의 리사 운루우를 꺾고 시상대 최상단에 오른 것. 무엇보다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한 건 세계 최고의 순간, 금메달의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 돌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려드리고 너무나 기뻐요. 믿고 썼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믿고 썼어요. 아멘. 장 선수는 혹독하기로 유명한 양궁 대표팀의 훈련 뒤에도 진천 선수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기도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를 버틸 수 있었던 힘, 바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고백이었습니다. 올림픽 2관왕이라는 부담과 중압감, 국민적인 기대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혜진 선수는 기도하며 담대한 활시위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마음속에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마음에 이제 평안을 찾고 있어요. 장혜진 선수는 리우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며 3관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니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해 대표팀 선수들이 원팀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나로 똘똘 뭉쳐 훈련했다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카르타 땅에 꽂힐 믿음의 금빛 활시위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부모의 사역을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자녀들, MK들을 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MK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미션센터 예배실이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로 뜨겁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청년들은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서 나고 자란 MK들. 다니엘 MK 장학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굉장히 찬양이 은혜로웠고 목사님의 말씀도 은혜가 됐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노월드 미션 주최로 열린 제8회 다니엘 MK 장학 캠프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MK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그 섬기는 일이 저희 재단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명인데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사역, 자녀, 건강 이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녀들 부분이 우리가 뭐 달리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조금 거들어드리는 정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벌써 8회째가 됐네요. 이번 캠프는 선교사들과의 동행 예배를 비롯해 CCM 콘서트, 최복희 이사장의 특강, 심리 정서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캠프에서는 지원 공고를 통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50명의 MK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MK들은 장학금 지원에 감사함을 전하며
선교사 가족으로서 스스로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습니다. 비록 장학금을 받았지만 오늘 또 이제 많은 MK들을 알게 되고 그 친구들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또 이 많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장학기관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또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그게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다른 MK들도 그거를 진짜 느낄 수 있는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늘 위로받는 위치에 있던 MK들. 이제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새로이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캄보디아 선교계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 활동을 제한하는 베트남과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선교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인데요. CYC센터는 이런 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CYC센터 사역을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항구 도시 깜뽕 사움시. 이곳에는 캄보디아 기독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센터인 크리스찬 유스 센터, CYC센터가 있습니다. 2006년 피크닉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한 CYC센터는 지방에 있는 현지 목회자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숙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은 학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지원받으며 초중고 교육 과정을 마칠 때까지 센터에 머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나오고 또 고3까지 공부하고 나간 학생들은 이제 또 새로운 대학의 길과 직업의 길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CYC센터는 학생들이 캄보디아의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비롯한 신앙 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 기초적으로는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반사로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세움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기숙생들과 사역자들은 다섯 곳의 현지 교회 예배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교사들과 협력해 퀼트와 침술 사역을 펼치는 한편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선교원을 열어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센터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체로서 저희 센터와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지역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 시작된 기숙사 사역에서 현지의 필요에 따라 점차 사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CYC센터. 한국교회와 선교 동역자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이곳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희망농장을 통해 아프리카 식량난 해소를 돕고 있는 CTS 인터내셔널이 르완다를 찾았습니다. 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현장을 박봉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디론가 바쁘게 뛰어가는 아이들. 제 몸집만한 아이를 안고서도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1,5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인 곳은 르완다 수도 키갈리 중심에 위치한 키갈리 바이블 장로교회.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키갈리 빈민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진짜 얘기 많아요. 어린이들이 주변에 집에 가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CTS 감경철 회장은 예수님만 믿고 원대한 꿈을 꾸라며 르완다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내가 믿으면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날 행사엔
현장에 모인 아이들을 위한 1,500인분의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일상인 르완다 아이들에게 이 한 끼 식사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네, 밀전이 비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children like it and they were satisfied. It was nice. 아프리카 땅에서 1,500인분의 식사가 준비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CTS 인터내셔널은 3년 전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의 희망농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약 5만 평 부지에 매년 5톤의 옥수수를 수확해 동아프리카 현지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으며 더불어 복음의 열매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장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사랑과 배려 없이는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국교회가 이루었다. 한국교회 성도가 큰 일을 했다. 칭찬 듣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영혼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있는 희망농장. 한국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CTS 뉴스 박봉성입니다. 국제고교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서울시 교육청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페이지와 전국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총 69,639명이 참여했으며 15,137명이 아동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서울시민의 정책 의견 2,789건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정책 제안 캠페인을 통해 제안된 아동권리 증진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다양한 아동 정책 의견을 해당 지역의 대표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기독노인회와 기독여성노인회가 출범합니다. 기독노인회와 기독여성노인회는 고령화 시대 시니어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 개선과 사회적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됩니다. 두 단체는 다음 달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진행하며 10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내외 지회 설립을 비롯해 창업지원단 결성과 한중일 국제선교포럼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가 이슬람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번 이슬람 강좌에서는 횃불 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 김하영 소장을 비롯해 글로벌 선교단체 인터서브 부대표 김기학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이슬람의 통일성과 우리 시대의 이슬람 선교에 대한 강의를 전할 예정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이슬람 강좌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미혼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해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미혼 한부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로 15초 또는 30초 동영상으로 만든 작품이면 누구나 공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홀트 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내 최초로 코칭을 도입해서 보급해온 아시아 코칭센터가 본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크리스천 코칭 과정을 오는 9월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코칭센터 우수명 대표는 목회자와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 리더가 갖춰야 할 코칭 스킬을 체득하도록 구성했다며 성경 원리를 토대로 한 코칭 기법과 코칭식 전도법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코칭식의 소통 기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코칭은 크리스천에게 가장 필요한 수단이죠. 리더십을 키우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일반인의 언어로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한편 우수명 대표는 국내외 500여 기업을 코칭한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0년부터 코칭 전문가로 비영리 코칭 사역 단체인 NCD와 NCD 출판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세해된 교회 소강서 목사에게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단국대는 소목사의 목회자로서의 모범적 신학생활과 평화를 사랑하는 시인으로서의 업적이 단국대의 교신, 진리와 봉사에 부합하며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소강선 목사는 7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지난해 출간한 시집 다시 별헤는 밤으로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경 연구에 필요한 모든 성경 문화 배경을 소개하는 책을 비롯해서 상황별 전도 노하우와 에녹의 음성으로 동행의 영성과 소명의 길을 배우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성경 문화 배경 사전입니다.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소아시아와 유럽의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 이스라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주변 나라들의 역사, 문화, 풍습과 환경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삶, 그 토대 위에 형성된 유대신앙과 기독교 형성 배경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저자는 성경의 진술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 시대 사람들이 살아갔던 당시의 환경을 살피고 그들의 숨결이 묻어나는 생활과 문화와 관습 등을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책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쫓아 성경시대 사람들의 삶에 깊이 녹아들어가 본다면 성경의 메시지들이 좀 더 친근하고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과 귀에 다가설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최고의 행복을 전하자. 날마다 111 전도입니다. 내과 의사인 저자는 진료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항상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든 간증을 하든 복음을 직접 전하든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온누리교회 전도학교에서 강의한 것과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로 구성됐으며 제사에 대한 문제, 고난에 대한 문제, 타 종교를 믿는 문제 등을 만날 때 어떻게 답할지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 전도 툴 최고의 행복 전도지 전문과 전도법이 자세히 실려 최고의 행복 전도지로 전도하기 원하는 성도나 교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에녹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저자는 에녹의 삶을 연구하고 상상하면서 독특한 가상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승천을 앞둔 에녹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어린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가상 상황.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말씀에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 사람들이 신비한 상상을 많이 하는 인물 에녹. 이 책은 에녹을 오늘의 감각으로 오롯이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을 우리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만들어 동행의 축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하나돼 농촌 지역 마을 주민들을 위한 귀한 섬김 사역을 펼쳤습니다. 광주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맑고 수려한 지리산 자락 아래 고요히 섬진강을 품은 문척면이 반가운 손님들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면민회 간 곳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은 광주 전남 지역 8개 교회 성도들로 의료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고된 농사일로 불편해진 팔다리를 살펴주고 치과 진료는 생각도 못하던 지역 주민들에게 바른 양치법부터 구강 상태 점검까지 의료진들의 다양한 섬김 사역이 펼쳐집니다. 저희 큰 교회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광주와 나주에서 4개 교회 그리고 구례에서 4개 교회, 8개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정말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뭐 성도 10명에서 20명 사이 교회 그런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큰 교회 못지않은 사역들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좀 증거가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연합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이날 의료봉사 현장에는 300여 명의 면민이 발걸음한 가운데 정형외과와 치과의 양방진료 이외에도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제 수액과 혈자리 자극을 통한 이뜸과 이열, 가격과 혈도술 등 예수님을 알리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대체의학 진료들도 병행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시골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여러 가지 구성이 돼서 온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작은 교회들이 하나 돼 농촌교회를 돕고 싶다는 광주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소망으로 시작된 문청면 의료봉사는 매년 봉사자와 방문 지역민들이 늘어가 어느덧 지역 내 큰 잔치와 같이 풍성해졌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양방, 무슨 뭐 치과, 관절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문청면민들이 아주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 바람이 있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봉사의 기회를 통해서 마을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 좋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복음 안에서 기쁜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역의 규모보다 복음 전파의 열정과 연합의 가치를 소중히 한 작은 교회들의 동역이 농촌교회의 귀한 동역자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고신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가 고신대 태권도 선교학과 주최로 열렸습니다. 유치부에서 대학부, 일반부까지 전국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공인 품새와 태권체조, 겨루기, 국제 친선 경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9회째를 맞은 고신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는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단법인 동산의료선교복지회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개원 119주년을 맞아 교직원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양회에서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는 더럽고 썩는 허무한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며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갖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산의료선교복지회는 국내외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의료봉사와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대전중부지방선교부가 연합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뛰자 리스타트란 주제로 열린 대전중부지방연합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상계교회 서기론 목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기도와 찬양, 전도의 입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며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순종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중부지방 소속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라북도 목회자협의회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는 예배에서 믿음의 민족들은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헤쳐나갔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새천년 민주당 상임고문과 제31대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6차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가 안산 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성회에는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장양희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동석 대표회장 등이 강사로 나서 깊어지는 신앙과 부흥의 공식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를 열게 됐습니다.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지역 복음화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6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